짜잔. 자, 꺼내 가지고. 후, 오징어와 짜장 팽이버섯. 짜장 오징어 완성!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징어와 짜파게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게요, 이 오징어 튀김도 준비를 했는데 이 안에다가 소세지가 꽂혀 있습니다. 짜잔, 안에 소세지 보이시나요? 자,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음료부터 따고 갈까요? 음료. 이야, 아, 장갑 장착. 아, 귀를 좀 뽑아주시고. 안에 있는 링이 먼저 먹고 싶었어. 자, 오징어 링. 케첩 기본. 딱 맥주다. 와, 영원한 사랑 짜파게티. 살짝 쫙 올리고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야, 노른자. 자, 요거를 오, 빛깔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잡고 귀때기부터. 너무 부드러워. 슬쩍 발라서.
오징어 위에 파김치 올려서. 줄기 싹 올려서 싸가지고 자, 이번에는 소세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양 진짜 독특해. 찍어서. 아, 튀기니까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레몬을 이제 뿌리네. 파김치. 파게티로 오징어를 감싼 후에 너무 맛있다. 맛있다. 찍어도 맛있다. 이것도 같이 잘라가지고. 토핑을 얹어 먹어야겠다. 자, 튀김 토핑.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 났어.
이야. 자, 흘리니까. 팽이버섯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왔다야. 오, 얜 진짜 통통. 통통통통. 오늘 이렇게 오징어하고 짜파게티를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소세지를 그 오징어 튀김에다 꽂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때기.